자, SNS에 글을 올리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특검에 대한 위원장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모든 걸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특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본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잇따라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었는데 유독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비대위원장일 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에서는 침묵을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일단 이번 특검법 재표결은 21대 국회의원들이 할 사안이죠. 네. 22대 당선인도 사실은 직접 결정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무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등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언론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받겠죠. 그런데 네. 아마 그 입장을 유출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본인이 직전 법무장관이었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발인이 뭘 수사하고 어디까지 수사하고 어떤 절차로 수사하고 무엇보다도 그걸 누가 수사할 것인지를 다 정하는 그런 사법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근대 사법 절차에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이런 형태의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이런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선택적인 침묵 아니냐 뭐 유불리에 따라서 의견을 밝히고 안 밝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전당대회 등판론이 거의 무르익고 대세처럼 지금 기울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럼 다음 발걸음은 어떻게 될지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정치권에서 좀 독특한 시각의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나오려고 하는 수순을 다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목격담 정치밖에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와 호응도를 확인한 거고 그다음은 이제 SNS 정치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직구 문제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 나올 거는 저는 회동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에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가장 이슈가 될까 생각해봤는데 지금은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 게 가장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연일 애라는 표현을 하면서 애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리는 만무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그림을 떠올려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둘이 만날 가능성은 물론 낮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만나자는 제안만으로도 뭔가 이미지를 좀 확 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서로 엄청 만나기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랑 만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정통 보수는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 우리 당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공격하시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과연 만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네. 반박했던 만큼 네. 거의 서로가 서로를 정말 절대 엮일 수 없는 사이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 저희가 재미로 요 제안이 너무 독특하고 눈에 띄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뭐 말씀이 아니고 네.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능한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냥 네. 재미로 아마 이승환 위원장도 네. 웃자고 한 얘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던 홍준표 대구시장 이번에는요. 친윤계와도 이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의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내가 이 당의 당대표를 두 번이나 했어요. 원내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다섯 번 하고 그 관심 갖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정도만 하면 돼요. 어떻게 대구시장이 중앙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
그래서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실수를 모르는 사람.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대통령의 호가고의 이용해 먹고 그런 세력들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네. 최근 이 홍 시장의 거친 이 발언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자신을 비판한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 닫고 자숙해라 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친윤계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전이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전선이 확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연인을 이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내뱉는 홍준표 대구시장. 근데 이쯤 되니까 좀 역풍을 맞는 수준까지 간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뭐 견제는 뭐 여러 가지 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넘어서 너무 좀 지나친 표현과 또 지나친 이런 것을 하면 결국은 그 홍준표 대표였던 한동훈 위원장이든 원래 있던 초반의 의미보다는 굉장히 좀 퇴색되면서 좀 희화화되지 않나. 그래서 홍준표 시장 자체의 어떤 말의 무게가 네. 저는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어떤 경쟁이 아닌 어떤 분란의 어떤 그런 어떤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절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또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면서 역풍을 맞으면서도 멈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셔야죠. 그 홍준표 시장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총선 끝나고 저격하기 시작한 것이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입니다. 오늘이 5월 23일이니까요. 무려 42일 됐어요. 네. 40일이 넘게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하시는 말씀에는 크게 네 가지가 없는데요. 첫째는 그 말씀 안에 당원과 국민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적 예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당의 비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없습니다. 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제는 자중하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분과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